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나사의 틈새 개의 수격 찾는 방법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재 보이시는 요 축에 보시는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택 가공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홈이 파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걸 저희가 나사의 틈새라고 하는데요. 나사의 틈새를 저런 식으로 이제 주는 이유는 요 스레드 가공이 이 축 끝까지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택 가공도 마찬가지로 택 구멍 안에 스레드 가공은 끝까지 할 수 없으니까 완전 나사랑 불안 나사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저 나사의 틈새도 쉽게 말하면 불안저부 나사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나사의 틈새는 도대체 어떨 때 적용해 주냐? 자, 여러분, 현재 문제 대문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트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볼트가 체결됐다는 건 당연히 이쪽에 이제 스레드 가공이 되어 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요 끝에 보시면 요까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8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는 축질은 8mm 이제 택 가공이 되어 있는 나사축이 있다 그 말인데요. 3D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정면대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볼트를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요 끝에 이렇게 나사의 틈새가 적용되어 있는 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의 틈새는 이런 식으로 축에 단이 젖어 있는 경우 무조건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가시하면서 웬만하면 전부 다 이렇게 축에는 나사의 틈새를 적용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셔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와셔가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너트가 또 체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사의 틈새를 적용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너트를 제가 한번 숨겨볼게요. 축에 이제 와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축 끝에 나사의 틈새 가공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홈이 파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홈이 파져 있으면 와셔가 저축에 딱 맞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요 파지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셔가 체결된 축에는 나사의 틈새를 적용 안 하셔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와셔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선이 두 개가 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저 부품이 와셔인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와셔가 들어간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축에 와셔가 들어갔는데 모르고 나사의 틈새 가공을 해버렸다, 뭐 그렇다고 감점이 엄청나게 심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시험에서 웬만하면 저런 식으로 스레드 가공이 되어 있는 축에는 나사의 틈새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너트는 이제 와셔가 아닙니다. 와셔는 이런 식으로 제가 선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너트는 3D에서 보시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너트이기 때문에 요 끝에 쪽이 이제 외형선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나사의 틈새는 K에서 규격을 어떻게 적용하냐? 현재 여기 보이시는 스레드 값 있죠, 여러분? 이 피치 값 따라서 나사의 틈새 규격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단 K에서 규격집 17번의 나사의 틈새 규격을 보시면 나사의 피치 값이 0.5부터 2mm까지 있을 겁니다. 그럼 저 피치 값에 맞는 나사의 틈새 규격을 여러분들 정식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저 피치 값이 뭐냐? 저 피치 값이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넣을 때 여기서 이 피치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시험에서 여러분 3D 도면 배치할 때 저기 보이시는 스레드 가공된 것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스레드를 넣었을 때 이 기본 값을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 아주 다양하게 많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8mm란 축에는 저 5개의 나사 피치를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규격짐에는 2mm까지 있었죠. 근데 여기 2mm가 없는 이유는 저 축지름이 너무 작기 때문에 2mm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스레드를 누른 다음에 좀 큰 축지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2mm, 뭐 1.5, 이제 1mm 나오죠. 그러니까 최대 2mm까지 나옵니다. 현재 저 축지름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시면 이제 요 당연히 피치 값이 아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런 식으로 아주 저 스레드가 촘촘해집니다. 이 스레드를 진짜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현재 여기 보이시는 축 피치랑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축 피치랑 확연하게 다른 게 보이시죠. 이 볼트를 체결할 때 피치 값이 조금 크면 몇 번 돌리면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가지만 피치 값이 촘촘하면 훨씬 더 한 두 번 정도 더 돌려야겠죠. 그 대신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 피치 값이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하면 저 볼트가 훨씬 더 단단해 고정이 됩니다. 국가시험에서 여러분 이 피치 값을 얼마나 주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3D 출력할 때 이 스레드 값만 이제 3D 다 봐두면 잘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지 담화도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뭐 M8 뒤에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M8 해주고 뒤에 피치 값은 여러분들이 기입을 안 하셔도 채점에서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저 앞에 M자, 저 M자가 붙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국가시험 정도의 예제 크기 정도면 피치 값을 보통 1mm 정도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규칙에 보시면 나사의 피치 1mm에 대한 옆에 이제 규칙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DG값은 뭐 1.6, G1값은 1.6, G2값은 3mm, 그 다음에 RG값은 0.6mm 저런 식으로 나와있죠. 근데 저 규칙서보다는 아래쪽에 이제 1.2원 피치에 대한 규칙서 훨씬 더 외우고 싶습니다. 1.2원에 대한 규칙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2만 외우시면 돼요. 현재 이 답안 도면에 추측은 제가 나사의 틈새 피치값 1.2원에 대한 규칙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안쪽 지름이 있죠. 이 지름이 이제 6mm가 나옵니다. 이건 케이스 귀엽지 나사의 피치 1.25의 DG값을 보시면 기준치수가 D-2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축이 M8짜리이기 때문에 저기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뭐가 된다? 저 안쪽 DG값 지름이 6mm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폭 있죠? 2mm라는 치수가 나옵니다. 저 2mm라는 치수는 G1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값을 이런 식으로 뽑으면 이제 3.73이라는 치수가 나옵니다. G2값입니다. 규격집에는 3.75라고 나와있죠. 근데 저 위에 자세히 보시면 최대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치수가 3.75가 넘어가면 안 되지만 3.75보다 작은 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치수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축을 모델링 할 때 자동적으로 이제 이 거리값은 정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치수값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규격집에 보시면 여러분 RG값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필레값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제 답안 도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필렛 값을 안 넣었습니다. 근데 굳이 저 필렛 값은 안 넣고 채점에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우선 여기에 필렛 값을 넣어버리면 이제 요 필렛 치수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상세도를 또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넣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이 답안 도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필렛 값을 규칙대로 0.6을 이런 식으로 넣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를 뽑으려면 너무 이제 이 도면이 복잡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세도로 뽑아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채점할 때는 뭐 이 도면이나 이 도면이나 그렇게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축을 모델링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필렛 값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안도를 만드실 때 상세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규격지에 보시면 각도 값이 있죠. 저 각도 값이 얼마다? 30도입니다. 그렇다고 꼭 30도를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규격지에 보시면 최소 30도라 나와 있죠. 근데 그냥 외우고 쉽게 30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30도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 나사의 틈새를 피치값을 1.2로 외우면 뭐가 편하냐? 어차피 저 지름값에 허용되는 모든 피치값은 설계자 판단에 넣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피치값이 2mm가 허용 안 되는 작은 축 지름에 저 나사의 틈새 피치값을 2mm를 종식했다.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틀린 거고 이러면 감점 대상입니다. 하지만 허용하는 축 지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치 값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넣으셔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규격지수를 이제 피치값 1.25로 해보면 뭐가 편하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인페인트 여러분들 스케치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치수를 뽑습니다. 안쪽 지름값, 이게 여러분 DG값이고요. 그 다음에 요 거리 있죠. 요 거리가 G1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도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은 치수 기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규격지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그냥 여러분들이 2만 해오시면 됩니다. 아, 이게 여러분 2였죠? 2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6을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이 지름치수에서 마이너스 2였잖아. 이런 식으로 입력합니다. 30도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G2값은 자동적으로 이 각도 때문에 정해지는 이 거리기 때문에 이제 치수가 안 넣어집니다. 그 다음 회전 단축키인 R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축은 중심이죠. 중심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사의 틈새 규격대로 이제 모델링 된 축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만 해오시면 굳이 국가시험에서는 나사의 틈새 규격 찾으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축 모델링과 이런 식으로 답안 도면을 아주 간단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굳이 좀 더 완벽하게 이 답안 도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M8 곱하기 1이라 되어있고 뒤에 게 피치값이 1이죠. 그래서 현재 여기는 나사의 틈새 1mm에 대한 규칙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mm에 대한 규칙수가 1.6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 폭이 1.6이고 요 안쪽 지름이 이제 8mm에서 마이너스 1.6을 뺀 6.4가 됩니다. 뒤에 H13은 KS 규칙에 보시면 이제 허용차라고 나와있습니다. 허용차에 보시면 호칭 지름이
3mm 초과는 H13을 적용한다 나와있죠. 그 허용체를 이 DG값 뒤쪽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RG값 라운드값이 들어가있죠. 근데 여기다 치수를 넣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세도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따로 치수를 기입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좀 더 정확한 다반도면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또 규칙집에서도 찾고 그 다음에 저 라운드값도 넣어줘야 되고 상세도도 뽑아야 되고 보기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제가 도면 대도형 할 때 늘 말하죠. 뭐 기아 공차나 거칠기 같은 건 우선 넣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개라도 안 넣으면 실격이지만 뭐라도 넣으면 실격은 안 당해요. 이 나사의 틈새도 마찬가지로 저축에 나사의 틈새 규격을 적용시켜준 다음에 모델링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안 하셔도 여러분 채점에서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굳이 작업형을 만점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나는 손이 너무 빨라가지고 시간이 남아돈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FM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위에 답안 도면을 FM대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케이스 교체 그대로 FM대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시험을 치시는 모든 학생분들이 손이 다 빠른 것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전부 다 남아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전부 다 비유를 하면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나사의 틈새 KS 규격 찾는 방법이랑 적용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이 나사의 틈새는 단이 있는 축이 나오면 무조건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벤트에서 모델링 할 때 규격 지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만 알면 된다? 아, 이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